여기 있는 분들한테 좀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10대 뭐 20대일 테니까 어떤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? 어떤 이 꿈이라고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. 내가 생각할 때 막 근사한 사람이 좀 빨리 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열망이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저도 좀 그랬어요. 애니메이션을 했던 이유도 그러니까 뭔가 아 애니메이션 물론 애니메이션 좋아하지만 뭐 아, 애니메이션 내가 어떤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야지 애니메이션으로 뭘 성취해야지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애니메이션을 하다가 근사한 사람이 되고 싶다 혹은 뭔가 아 뭔가 이게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남들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. 아마 대부분 여러분들이 꾸는 꿈의 정체도 사실은 그런 모습일 거예요 아마. 근데 실제로 어떤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까지는 아주 구체적인 게 필요해요.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게 아주 세분화되어 있는 무언가에 세공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무언가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그것을 성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까지는 그렇게 세분화되진 않았을 거예요. 그리고 아마도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이 아마 꾸는 꿈 같은 경우도 아마 한 5년 단위, 짧게는 2년 단위, 길게는 한 10년 단위로 계속 바뀔 거예요. 아마 그 꿈 자체가. 저도 그랬거든요. 지금은 어쨌든 간에 여러 어떤 고민들이 당연히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성취할 때 즈음에는 이미 인이 박혔을 때 아마 성취를 하게 되지 인이 박히지 않은 상태에서 성취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물론 인이 박힌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굉장히 기본적인 요건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인이 박히는 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지금 많이 쌓아가야 되는 요건인 것 같아요.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.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까운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 본인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못 믿어온 부분이나 이런 게 많을 거야 아마. 근데 그런 걸 누가 옆에서 좀 지지해주거나 이런 되게 외로울 때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마. 근데 아마도 제일 자기를 지지하는 강력한 근원이자 동력이자 어떤 영원히 이렇게 그치지 않는 무한 동력으로서 사실 계속 지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. 예. 근데 그 되게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자기라는 존재와 무한 자기를 응원하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자기라는 존재의 힘이 어느 정도 능력이냐에 따라서 사실은 아마 어떤 예를 들자면 꿈을 향해서 이제 달려가는 속도나 이런 게 아마 되게 많이 달라질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한테 꼭 뭔가 좀 남들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자기 안에 숨겨놓은 자기가 대부분 다 있잖아요. 걔가 굉장히 무한 에너지로 응원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. 자기 자신을. 아마 그게 여러분이 나이가 훨씬 먹어서 한 50, 60 정도 됐을 때까지도 아마 계속 지원해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런 존재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. 뭐 이렇게 10대, 20대 때 정말 좋은 시대인데 조금 많이 좀 즐기면서 이렇게 놀았으면 좋겠고 뭐 생각도 좀 많이 하고 예, 놀기도 많이 놀고 뭐 하여튼 지금 되게 너무 좋은 시기라서 이 시기를 그냥 굉장히 막 엉망진창으로 보내지 말고 그냥 엉망진창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되게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. 막 뭐래도 막 하면서 그냥 에너지 있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